때문에 팔았어. 오늘은 바게트를 해 먹으려고 합니다. 제가 일단 필요한 거는 일단 바게트. 얼마 전에 저희 동네 파리바게트가 새로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바게트, 파리바게트 가가지고 바게트 좀 사고, 근데 좀 안에 속이 촉촉한 바게트 사고, 그 다음에 꿀, 꿀은 집에 있어요. 그 다음에 크림치즈가 좀 많이 필요한데 크림치즈도 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중요한 그 석류 한 두 개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세 개 정도 해야 되려나? 하여튼 두세 개 정도 사고, 그 다음에 장식용으로 로즈마리가 필요한데, 로즈마리는 따가지고 씻어서 장식을 할 겁니다. 자,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거 어떻게 깝니까? 이거는 그냥 까면 돼요. 네? 하나만 해도 되겠다. 와. 와. 으이씨. 커피를 마시고 얘기해 봅시다. 지금은 몇 시니? 10시 반이네요. 10시 반인데 자기 전에 책 좀 읽고 자려고 합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제가 요새 최근에 빠진 음악은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써니 콜론 씨의 노래에 빠졌어요. 오늘 아침에 이 노래 들었는데 갑자기 필이 팍 꽂혔어요. 여러분하고 같이 듣고 싶지만 저작권 때문에 네, 여기까지. 새로운 친구가 왔어요. 이름은 절미. 잠시 입시고 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안녕 여러분, 절미입니다. 이 친구는 잠시 저희가 임시보호를, 강아지나 고양이 임시보호를 하거든요. 진짜 주인한테 가기 전에 이제 한 2-3일 정도 보호를 하고 있는 그런 집인데, 오늘은 이렇게 리트리버가 왔습니다. 귀엽죠? 아주 그냥 말썽꾸러기라서 너무 궁금증이 많고 이런 거 다 뜯어먹으려고요. 얘는 진짜 활발한 친구네요. 너무 귀여워. 근데 지금 밖에 복순이가 짖는 이유가, 복순이는 아무래도 시바 특성상 다른 강아지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절미를 보거나 다른 강아지를 보면은 막 짖거나 공격하려고 해서 제 방에 잠시 숨겨뒀습니다.
꽉! 조혜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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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아이고 힘이 좋아요. 아이고 힘이 좋아요. 아이고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아파라. 무슨 소리가 나서 봤는데 이렇게 열심히 꿈을 꾸고 있는 줄은. 안녕 여러분. 아, 지금은 보니까 거의 10시가 조금 넘었네요. 아, 어제 제 옆에 여기 인절미하고 같이 잤는데 한 저는 그러다가 한 5시쯤에 다시 또 잠이 들었습니다. 강아지를 키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전에 복순이 때도 그랬지만 이제 복순이는 알아서 다 커서 자기 알아서 다 자고 다 알아서 하거든요. 산책만 시켜주면 되는데 이제 애기는 너무 귀엽긴 한데 이거 어쩔 수가 없어. 너무 힘들어요. 노래를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해 봅시다. 가방 끌어 했을 때 내가 잘 줬긴 해. 진짜로 이거 내가 잘 줬긴 한다니까 이거는. 뭐를 잘 찍었어. 아니 그냥 그렇게 알아보기 쉽게 그래 해야지. 천천히 적으면 원래 손 이런 건 잘한다니까. 손 끊는 거 그런 건. 보세요. 와 벌써 마음이 변했네. 뭔 소리야? 아이고 완전 코 박 먹네. 5mm. 아이고. 저기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기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집이 어디예요? 집이 어디예요? 응?
지금 절미 때문에 너무 방이 지저분해서 방 청소를 잠시 급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디 갔어 절미? 절미야, 절미야, 일로 와. 제품인데요. 애용한 제품인데 그 무인양품에서 예전에 샀었어요. 그 뭐야 오일 종류는 유칼립투스 오일입니다. 저는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 맡아볼래? 네가 샀잖아. 이거 어떡할 거야? 줘라. 뭐지 당신? 절미야, 아우 아파. 절미야, 절미야, 너 이제 가잖아. 이제